자, 오늘이 2016년 12월 첫째 주예요. 이제 2016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2016년 새해 예배를 드리고 직분자 수련회를 하느라고 부산을 떨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 보람되게 잘 지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아우 고생만 진땅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한 해 한 해 가는데 보람있게 값지게 살아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 전도서이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예, 성경책입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눈에 예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나는 금한 적이 없다. 내 마음 먼 것을 안 한 것이 없다고 얘기해. 자기 평생에 하고 싶은 거 가져보고 싶은 거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져보고 해봤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은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었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방패가 수백 개고 그 은과 금이 돌같이 흔한 그런 예,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먹는 하루 음식이 밀가루가 90고르라고 하는데 12,700kg. 그거는 약 2만 근이에요. 그리고 왕비가 1,000명이에요. 세상에서 가져볼 것, 누려볼 것 다 해본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을 지나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고 합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합니다. 참 이 전도서 전반적으로 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많이 가져보고 그렇게 많이 누려본 그런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셔요. 한국 와서 돈 원 없이 벌어봤대요. 근데 그렇게 원 없이 벌은 돈이 내 손에 없다고 합니다. 큰딸 한국 들어온다고 돈 든다고 줬더니 작은 사이 또 한국 온대요. 내가 모아놓은 데 있는 거 알고 주위 식구들이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썼더니 참 많이 벌었는데 내 손에 없다고 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100원 가지고 살든 1,000원 가지고 살든 살았던 인생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주 오래전인데요. 가정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셨습니다. 이분이 한 달에 두 번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사로 임명을 받으면 성수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집사님 성수주의를 하시죠.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일자리 못 구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참 한 달에 두 번 오시는데 오시면 일로 본당으로 안 오고 주방으로 먼저 가요. 그래서 주방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지 제가 참 믿음이 좋아 보여서 야 이렇게 귀하게 믿음 좋으신 분이 성수지일하면서 집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성수지일하는 일자리를 구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집사님 주일마다 쉬는 일자리 있어요. 집사님 여기 가실래요?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보더니 안 가겠대요. 제가 왜요? 했더니 월급이 적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집사님의 본심이 자매님이죠. 집사님 명 못 받았죠. 본심이 주일 성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더 많이 버는 데 있는지 제가 그때 알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을 100% 믿으면 안 되겠다. 한참 지났더니 이분께서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디 아프대요. 계속 이 병이 진행이 돼서 이제는 그냥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진찰을 하러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이 번 돈 다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중국에 보냈대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이 그 돈 받아서 사업했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대요. 다 날린 거죠. 병원 갈 돈도 없어가지고 친지들이 병원비 대고 검사했더니 더 이상 일하면 안 된다.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비행기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주위 사람들이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월급 높은 일자리 찾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 돈이 내 손에 없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일평생 돈 때문에 근심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근심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요. 헛되고 헛되다고 애간장 녹이면서 돈 벌었는데 정말 허리가 부러지도록 돈을 벌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렇게 열심히 한 그 돈이 자 어디 가는 게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내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많이 물려주면 좋죠. 근데 이것도 헛되다고 이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큰 나라가 그 아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둥강이가 나버렸죠. 그 아무리 많은 거 물려줘 분들 자녀들이 그 간수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이요 참 재산이 많을수록 그 가족이 단란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재산이 많을수록 싸워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신문에 광고가 날 정도로 싸웁니다. 재판하고 형제 간에 경영권을 다투고 아버지가 연세 드셔서 약간 치맥기가 있는 것까지 이용을 해서 내가 사장이다 내가 회장이다 서로 경영권을 뺏으려고 재판까지 합니다. 그렇게 재판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서로를 공격하고 욕하겠습니까? 거기에 형제애라는 게 우애라는 게 정의라는 게 남아 있겠습니까? 재산이 많은 것이 도리어 우리의 생활에 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너무 어렵게 살아서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우리 너무나 너무나 애쓰고 노력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돈을 벌다 보니까 이 마음이 브레이크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는 우리 자녀 결혼시킬 자금만 벌었으면 좋겠다. 결혼시켰어요. 뭐 집 하나 사야 되겠다. 집을 샀어요. 이제 아들이 또 사업을 한대요. 사업장 벌어줘야지. 그랬더니 또 이제 내 노후가 걱정이야. 노후 자금 벌어야죠. 그것도 어느 정도 되니까 야 이제 자식에게 뭐 좀 물려줄 거 있어야지. 야 우리가요 참 우리 한민족이 근성이 대단합니다.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죽기 살기로 일하고 악착같이 돈 벌고 정말 투지와 결단력과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둘째 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열성과 끈기를 가진 우리가 오직 돈의 목표로 허리가 부러지는지 다리가 부러지는지 애간장이 녹는지 예 알지 못하고 오직 내일을 위하여 오직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밤에 잠 못 자고 애간장을 녹이면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자 러시아에는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글에요.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요? 이제 이 분의 글에 보면은 남의 땅을 빌어서 예, 일하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일한 소득이 주인에게 돌아가고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 얼마 없으니까 이분의 소원이 야 나에게도 땅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된 땅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벌고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먼 동네에서 온 장사꾼을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정보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1500루블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땅을 샀어요. 그러면서 그 땅 문서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농부의 소원이 뭡니까? 땅 사는 거잖아요. 근데 1500루블이라는 건 러시아 돈인데 1000루블이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이에요. 그럼 1500루블이면 얼마겠어요? 얼마 안 되죠? 몇만 원 안 되죠? 근데 그 돈으로 그렇게 많은 땅을 샀어요. 야, 이거 가면 횡재하구나. 땅 문서를 봤더니 정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농부가 땅을 사러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이 동네 땅 사러 왔어 하니까 이제 이장이 나왔어요. 이장이 농부를 보더니 야, 당신 인상 참 좋다. 내가 당신에게 땅 팔겠다. 그랬더니 자, 땅값이 얼마요? 물어봤더니 그 이장이 하는 말이 땅은 하루치에 1500루블이래요. 하루치에 1500루블이. 깜짝 놀랐어요. 한 평이 얼마고 두 평이 얼마지? 어떻게 하루치에 1500루블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이장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이제 출발 지점에서 당신이 돌아서 걸어서 오는 모든 땅을 당신에게 1500루블에 팔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해가 떠서 출발해서 여기 출발 지점까지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면 그 모든 땅을 당신에게 그 이 값에 팔겠다 그랬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탁 이제 출발 지점에서 해가 뜨니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걸었죠. 빨리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밟는 땅은 다 자기 땅이 되니까 혹시 나중에 시시비비가 걸릴까봐 가는 곳마다 이제 말뚝을 박아서 이건 내가 지난 곳이다 해서 이제 땅 모양도 반듯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고 똑바로 가서 또 모퉁이를 돌아서 똑바로 반듯하게 이쁘게 그리고 많이 이제 가지려고 막 그냥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걸어도 되게 힘든데 한나절을 넘게 무작정 갔죠. 쭉 가고 또 돌아서 쭉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발가락이 막 물러지기 시작하고 막 목이 타고 야단이 났어요.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내가 밟는 것이 다 내 건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갔더니 어머 해가 중천을 지나버렸어요. 어때요? 조건이 뭐죠?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치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가버렸어요.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방향을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달렸어요. 그냥 막 뛰었어요. 아이고야 이렇게 뛰니까는 막 가슴이 펄떡펄떡하고 막 심장은 망치로 막는 것 같고 막 다리는 남의 다리같이 후들거리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렇게다가 죽겠구나.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출발 지점에 가면 이 땅이 다 내 땅인데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언덕을 뛰어 올라가고 해가 지기 전에 가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이제 해서 출발 지점에 딱 도착했더니 해가 딱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그 많은 땅이 다 됐어요. 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제 너무 이제 기뻐서 근데 힘이 없잖아요. 출발 지점에 딱 도착해서 엎어졌어요. 근데 이제 막 피를 토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이게 다 당신 땅이 됐다고 막 축하하면서 옆에 와서 그 사람 일으키려고 봤더니 그냥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2m 땅에 무덤을 파서 묻어주었어요. 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였습니까? 2m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죠. 조금만 더. 집 하나 사면 조금만 더. 뭐 하면 조금만 더. 아들 사업자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그놈의 아들이 그 사업자금 가지고 사업 잘하면 되는데 얼마나 다 날려버립니까? 그래서 또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벌어야죠.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더 벌어야죠. 허리가 조금 상하는 것 같은데 아, 이까지 그 참아야지.
예, 우리가 더 봅니다. 더 갑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정말 오직 물건, 물질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우리 손에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가지고 갑니까? 우리에게 소유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해요.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에 매여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 아래서 수고만 하는 거죠. 해 아래는 주님이 뒷전이에요. 주님이 없는 생활이에요. 주님보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죠? 물질을 좀 물질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요. 물질만 따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운명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 물질에 매여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어서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라고 합니다. 자, 전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자, 2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자,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해야지 살잖아요. 먹어야지 살잖아요. 수고해야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일하는 이 순간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되 하나님께서 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일하는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오늘 하루 조그만 돈 버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남보다 더 벌기 위해서,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쉬지 않고 하나님은 약간 뒤로 제껴놓고 야,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시오. 나 지금 일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코빼기 보이면 안 되니까 숨어서 숨어서 죽기 살기로 일만 하는 것은 무익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가 되면 일터로 갑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일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갈 때 보시면은 얼굴이 어머 목사님 가기 싫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벌어야지 먹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더 많이 벌려고 애쓰고 내가 말이지 누구는 얼마 버는데 나는 더 좋은 데 가야지. 막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 소득에 안전히 막 긴장을 하면서 비교하면서 조금 더 못 벌어가지고 속이 상하고 보너스 받을 때 딴 사람보다 조금 덜 받아서 속이 상하면서 막 애간장을 녹이면서 밤에 잠 못 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조금 덜 벌어도 어떡해요? 기뻐하며 내 몸에 맞는 일자리로 기뻐하며 예. 자, 일자리 있으면 어떡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적게 받아도 예, 내가 좀 딴 사람보다 조금 내가 솜씨가 없지 뭐. 그러니까 조금 덜 버는 거지. 인정하세요. 솜씨 좀 많이 버는 거죠. 약간 일재주 부족하면 적게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일제주가 좋은데 주인은 나를 몰라보고 딴 사람보다 나보다 월급을 적게 주니까 내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지. 예. 그러면서 항상 나갈 궁리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돈 많은 집만 찾으려고 애쓰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더 많이 가진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장을 주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일자리 어떤 건지 예 따지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굉장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안 놓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능력 있어. 나 이렇게 벌어야 돼. 이것이 욕심이죠.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26절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보시면 모아 쌓게 한다는 말이 있죠. 이 모아 쌓게 하는 것은요. 참 잠시도 안 쉬고 모으고 쌓고 또 쌓는 걸 얘기해요. 예, 이렇게 하나님 없이 아무리 모아 쌓게 해봤자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주신다는 기뻐하는 자에게 옮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일자리 있음에 내가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예, 많으나 적으나 하루에 먹을 것, 입을 것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모아 쌓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껏 일하시고 몸에 맞게 일하시고 내 재주, 내 재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솜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대로 판단하시고 좀 솜씨가 못해서 덜 버는 거 인정하세요. 모두가 다 유능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다 저기 아주 막 뛰어날 수 없잖아요. 평범하기도 하고 약간 모자라기도 하고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예, 일자리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26절 끝에 보시면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맨 끝에 보세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게 헛되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그리고 이 즐거움을 주셨어요.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온 식구가 한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거 오랜만에 좀 구워 먹으면 어때요? 행복하죠? 아주 기분이 좋죠? 또 여러분들 여기 한국에서 많이 벌어가지고 중국에 우리 뭔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 하나 한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참 기쁘지요. 이것도 참 기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지나면 헛되요. 이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먹고 하루하루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가 참 편안하게 형통하게 살면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잘 먹고 잘 지내고 기뻐하며 모든 게 주님 앞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참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나만 기쁘면 나만 즐거우면 어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것이 좀 미안하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뭔가 허전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들의 풀을 보라. 내가 그들을 먹이며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그들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즐거워하고 참 기뻐하며 사는 것 참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벌고 먹고 사는 것 좋지만 자 그런 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 누구를 먼저 찾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요. 그러나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나만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은 또한 헛된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전도서는 모든 게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자 우리의 수고가 어디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고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유익한 게 있습니다. 보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2016년 여러분들 헛되게 살았습니까? 헛되지 않게 살았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 모아 쌓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먹고 마시고 단란하게 지내는 것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인생이 주 안에서 보람된 인생이며 헛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내 직장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주의 일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또한 주님 때문에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의 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참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사역을 16년, 내년이면 17년째인데 참 주말에 토요일날 이렇게 우리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교회를 오면은 참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줄을 서서 놀러 가잖아요. 외부로 놀러 가잖아요. 막 꽃이 피는 아름다운 5월에 막 단풍이 지는 아름다운 가을에 막 차를 타고 외부로 가는데 우리 장로님 놀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차 타고 교회를 가요. 이거를 몇 년을 했어요. 외부에 나가볼 뭐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봤더니 참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는 그건 뭐예요? 다 지나가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 거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내가 어디 아무리 좋은 데 가본들 그 기억은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었는 거 뭐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 것은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기쁨의 상급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역자니까 뭐 교회 사역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꼭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주의 일에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2016년 나는 헛되게 보냈는지 헛되지 않게 보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헌신하신 우리 교구장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예, 열심히 하시고요. 이번 송년성탄 문화축제 참 우리가 우리 동포들 세상에서 모아 쌓는 것에 열중하면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서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해서 몇 천만 원 벌었대요. 근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고 남편은 병원에 있고 예 하나도 없다. 주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는 해 아래라는 주님 없이 하는 거예요. 주님 뒤로 하고 그냥 모아 쌓는 것 그냥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것이요. 너무 고생하면 육체가
탈이 나고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모르는 많은 불쌍한 동포들 있죠. 여러분들 주위 식구들 있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큰 축제 하시고요. 즐겁게 그리고 보람있게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